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종로엠 독학기숙학원 원장 정태규입니다. 윈터스쿨 첫걸음, 기존의 나와의 힘겨운 싸움. 이제 막 윈터스쿨을 시작한 1주차와 2주차에서 기숙학원 윈터스쿨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첫 번째는 아침 6시 30분 기상, 12시 이전 취침에 생활 리듬에 대한 적응, 두 번째는 핸드폰, 각종 게임, 음악 들으며 공부하기 등 그동안 익숙했던 전자기기와의 단절, 세 번째는 하루 14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보는 생애 첫 경험에서 맞게 되는 낯설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참고 견뎌한다는 의지적 나와 도저히 이 생활은 못 버틸 것 같다는 무의지적 나의 첨예한 갈등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2주차에 접어들면서 6시 30분에 저절로 눈이 뜨이고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새롭게 변화하는 나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접하게 된 학과목 선생님들의 수업도 이제는 귀에 척척 들어오고 담임선생님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 기숙학원 생활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윈터우즈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주차, 2주차가 지나고 나면 3, 4주차 적응기, 변화되는 나와의 즐거운 만남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기숙학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울였던 힘겨운 노력의 시간을 이제는 본격적인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집중학습을 위한 시간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나의 생활과 학습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학과목 선생님들과의 질의응답과 학과목 상담을 통해 취약했던 과목학습을 보완하고 조금씩 심화되는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기숙학원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대입전략 담임선생님과의 지속적인 입시 상담을 통해 수시와 정시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나만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의미 있는 결실, 완성기 5주차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과목별 학습 내용에 대한 점검학습을 마무리하고 성취도가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는 담당 학과목 선생님과의 질의응답과 학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약점을 최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대입전략 담임선생님들은 윈터 프로그램 종료 이후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생활과 학습을 관리하는가를 개별 학생들의 성취도에 맞게 상담을 진행합니다. 처음 입소할 때와 마지막 주차에 완벽하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강남 종로엠 기숙학원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큰 만족감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윈터스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추가 연장학습 도전. 저희 강남 종로엠 기숙학원은 5주차의 윈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추가 연장학습 신청을 받아서 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학습을 진행합니다. 윈터 5주 동안 익혔던 학습과 생활 패턴을 2월 말까지 유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주단위 연장학습을 신청받아 진행하는 독학자습 프로그램으로 추가 연장학습을 통해 5주간 배우고 익혔던 학과목 학습 내용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윈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학과목 선생님들과의 질의응답과 학습 상담을 통해 취약한 영역 학습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확보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통해 과목별 핵심 테마 수업과 인간학습을 활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겨울방학 목표학습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성취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장학습 신청은 윈터 3주차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